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10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1% 감소했습니다. 성장성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자, 영상, 통신 장비업과 부동산을 제외한 주요 업종이 코로나19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여파입니다. 특히 석유 정제업과 화학업의 매출이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 등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2%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의 비중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이 비중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